정선군 동강변에는 비만 오면 다리가 잠겨 고립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. 생태경관 보존 지역이어서 다리를 개량하는 일조차 어려웠는데 수십 년 만에 새 교량이 놓이게 됐습니다. 최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선읍에서 가수리를 거쳐 영월로 이어지는 동강. 강변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강물도 눈이 시리도록 푸릅니다.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동강은 한 폭의 그림이지만 조금만 비가 와도 다리가 넘치는 오지입니다.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는 범람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나가고 또한 농산물도 제때 반출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몇 분들은 민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약을 하고 만약 다리가 넘쳐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불편. 이번에 새로 놓게 될 다리는 신동읍 수동리와 점재마을, 제작마을로 이어지는 세 개입니다. 29가구 69명의 주민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4m에서 7m까지 다리를 높일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연간 고립일수가 40일에서 1.41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생태 보전 지역으로 맞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상교수에 대한 그 잠수교는 올 가을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때 완공할 계획입니다. 환경 문제에 막혀 연례 행사처럼 겪어왔던 불편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는 방향으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재석입니다.